자, 그 앞에서 자료 구조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이제 저도 좀 오늘 좀 강의를 많이 해도 좀 이제 피로가 좀 밀려오는데요. 예. 앞에서 그 자료 구조들은 사실은 책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조금 딱그 포커스만 잡는 형태로 워낙 얘기하려면 내용이 많아요, 실제로. 예.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더레이터와 이니멀레이션 쪽을 설명을 이제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레이터와 이니멀레이션은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라면 당연히 뭘 정의할 거냐면 스택을 정의할 거예요. 뭔가 어떤 스펙을 정의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도대체 얘네들의 스펙은 뭔가? 자,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 자료 구조들을 만들어 놓으면요, 여러분이 코딩을 하실 때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객체에 따라서 메소드가 다 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네, 모든 객체들이 있는데, 이 객체들이 서로 정렬을 하는 메소드가 틀려요. 데이터를 끄집어내거나, 이런 메소드들이 다 틀려요. 자, 그럼 이거 상당히 난감하죠. 그러면, 공통적으로, 당신들이, 동일한 인터페이스만 구현을 해놨다면, 나는 당신들이 그 안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터페이스 가지고 호출해주면, 공통 기능은 다 호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겠다. 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약간,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사실은 처음에 그 자바 배우실 때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 부분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자료 구조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뭐, 예를 들어, 어레이 리스트라든가, 트리 셋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해시 맵이라든가. 근데 이런 애들이 나왔는데, 얘네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막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갖다 끄집어내서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해야 돼요. 시스템 아웃 좀 프린트를 해주면 그냥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나오는데, 이건 아니죠. 자, 내가 원하는 애들은 막 루프를 돌려야 돼요. 그러면 어레이리스트가 루프 돌리는 방법 틀리고 트리셋 루프 돌리는 해시맵도 루프 돌리는 다 틀려요. 자, 그러면 너무나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하게끔 하자. 공통적으로 뭔가 인터페이스 구현하도록 하자. 그러면 개발자들이 그 인터페이스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떠한 자료 구조 이건 간에 조회할 수 있게끔 하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인터페이스가 이두 가지입니다. 자, 이더레이터의 뜻이 뭐냐면 열거하다, 일렬로 세우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니멀레이션도 똑같은 뜻이에요. 자, 이니멀레이션은 JDK 1.0의 자료 구조에서부터 지원했었고, 이더레이터는 JDK 1.2에서부터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 구조들은 거의 다이두 가지의 기능을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든 이 인터페이스만 구해낼 수 있으면 나머지 순환하는 건 똑같단 얘기예요. 자, 그거 한번 보죠. 예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봅시다. 그냥 바로 이더레이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니멀레이션은 아직 그 서블릿이라든가 이쪽 코딩할 때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먼저 보셔야 되는 건, 이더레이터 쪽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코드를 몇 가지를 만들 거예요. 일단 앞에서 했던 것 중에 뭐 이런 거 해보죠. 맵 있죠, 맵. 자, 일단 맵 얻어오겠습니다. 네. 아니요, 야, 리스트부터 할까요? 자, 리스트 코드부터 한번 사용해보죠. 자, 지금 이거는 배열에다가 막 데이터 집, 저 어레이리스트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더레이터라는 애 하나 선언할게요.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이더레이터 선언할게요. 자, 리스트 점 보이시나요? 이더레이터라는 거 보이세요? 어? 자, 이거를 구하면 그럼 제가 그다음 뭐 하냐? 메소드가 딱세 개밖에 없어요. has, next, 혹은 next, 혹은 remove. 자, 이거 볼게요. 뒤에 다음 거 있어 없어? 다음 거 내놔. 뭐 원한다면 삭제. 됐습니까? 자, 일단 조회만 해보죠. 그럼 while 2점. 다음에 남아 있는 거 있어? 네. 그러면 네, 2점. next 끄집어내게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A, B, C, D, A 나와요. 네, 순서가 있으니까. 자, 근데 이거는 뭐랑 똑같냐. 이거는 뭐랑 똑같냐. 이건 포르프 돌리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여기는 그래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만들었던 트리를 가볼까요? 트리 요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요거를 제가 잠깐 커멘트 처리하죠. 그 다음에 이번엔 트리를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를요, 이더레이터 스트링을 이슬 똑같이 가는 거예요. 트리 점 보이세요? 트리도 뭘 구현하고 있어요. 네, 이 메소드가 있고 이 인터페이스가 있거든요. 그럼 나는 사실은 얘가 지금 내가 이게 뭐였는지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리스트였는지 트리였는지 사실은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코딩할 때는 내가 만약에 이걸 파라미터로 받았어요. 이더레이터라는 걸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더레이터라는 걸 제가 이렇게 뺐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예, 뭐만 호출하면 돼요? show all 그죠? 트리 점 네. 이더레이터 던져주면 동작 똑같아요. 보이시죠?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어레이 리스트였어요. 네, 이 코드.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뭘 던져주면 다시 커멘트 해제하겠습니다. 자, 뭘 던져주면 예, 리스트 점 이더레이터를 던져주면 이번에 뭐가 순환돼요? 그쵸? 이번에 리스트가 돌아가는 거죠. 자, 이 코드를 봅시다. 이 코드를 보니까 이더레이터라는 애로 파라미터를 받으면 자료 구조가 뭔지 몰라도 되네요. 보이세요? 자료 구조가 뭔지 몰라도 순환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트리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자, 또 커멘트 처리하죠. 우선 이거 커멘트 해제하고 한꺼번에 커멘트 처리할게요. 자, 이번엔 제가 맵 한번 해봅시다. 맵. 자, 이번에 맵을 집어넣어 보죠. 자, 근데 맵은 키 값도 있고 밸류 값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키 값을 끄집어낼게요. 자, 맵점 쇼올 할게요. 자, 근데 이 안에 이더레이터 구현해야 되죠. 맵점 이더레이터는 없네요. 그죠? 맵은 왜냐하면 키와 값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키만, 보니까 키셋이 있네요. 그죠? 키만 가져와 봤어요. 그거 점 해봤더니 뭐 나와요? 이더레이터 또 나오죠? 보이세요? 자, 그러면, 와, 이번에 들어간 애는 뭐예요? 맵에 있는 키들을 갖다 집어 넣었잖아요. 근데 또뭐 돌려요? 이더레이터 돌리실 수 있죠? 이런 거예요. 이더레이터라는 거, 혹은 이니멀레이션이라는 건 뭐냐. 아, 이거 사실은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 그 느낌을 받기가 참 어렵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더레이터나 이니멀레이션은 어떠한 자료 구조들 간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만 보고 데이터를 끄집어내는데 사용하는 기능을 이더레이터와 이니멀레이션 인터페이스로 빼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자료 구조가 이니멀레이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원해준다면 여러분들은 자료 구조가 뭐를 핸들링하건 신경 쓰지 말고 이더레이터 이니멀레이션만 구해놓으면 나중에 마음대로 갖다 쓰신다는 얘기죠. 아, 이거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차이점 볼게요. 차이점은 이더레이터는 데이터를 삭제할 수가 있어요. 리무브 기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니멀레이션은 데이터를 남아있는지 조회하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능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JDK 1.2 이후에는 이더레이터를 더 많이 쓰고 이니멀레이션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잊지 마십시오. 목표는 하나예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네, 목표는 뭐라고? 네, 데이터를 순환하는 거. 데이터를 순환해서 조회할 때 사용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밸류 값으로 바꿔볼까요? 제가 show all 맵점.
자, values.iterate 보이시죠? 자, 이러면 또 이제 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해요. 트리로 들어오건, 뭐, set로 들어오건, 뭐, list로 들어오건 다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면 돼요. 그죠? 이럴라고 만들어진 인터페이스가 iteration, 예, emulation 이런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terator, 예. 됐습니까? 아, 자료 구조는, 예제를 많이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제를 구현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 이렇게 하는 게 속도가 좋을까? 이 자료 구조가 속도가 좋을까? 이 자료 구조가 속도가 더 나쁠까? 그 다음에, 이 자료 구조가 더 적합한가? 저 자료 구조가 더 적합한가? 를 비교하신 다음에 API에서 골라 쓰시는 형태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마 자료 구조를 직접 구현할 일은 별로 없어요. 자바를 사용하시면서. 예. 네. 보통은 자료 구조 있는 걸 활용하시는 스타일로만 쓰시게 될 거니까 우선은 자료 구조를 만드시기 전에 자료 구조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예. 네. 그 다음에 다 되시면 나중에 이제 자바 코드 실력을 늘리고 싶다. 그리고 이제 C 언어를 같이 공부하고 싶다. 그럴 때는 자료 구조를 직접 공부하시면서 실제로 구현해 보시는 연습을 해 보시는 게 제일 빠르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자료 구조 쪽은 요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